안녕하십니까. 김앤정, 정앤김의 뉴스 사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정언론 시민행동의 정원동 대표님 모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 좋아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 대선을 약 뭐 70여 일 앞두고 그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에 네. 뭐 더 라이브 이뤄진다 이런 프로들이 그 편파 보도나 이재명 띄우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대표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KBS가 네. 진짜 뭐 대표적인 공영 방송이고 네. 또 이런 대선 시즌을 맞이해서 참 가장 불편 부당해야 될 방송이 KBS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마치 느낌에는 선거 운동을 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아, 방송이 네. 방송을 하는데 선거 운동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은 특정 후보를 위해서 방송을 하게 되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겠다. 뭐 이런 거 아닌 거예요? 너무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상대 그 예를 들면 네. 누구를 뭐 안 되게도 할 수 있고 되게도 네. 할 수 있는 게 사실 선거 운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지금 좀 프로나 뭐 네네. 그런 사례들을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 26일이 일요일이죠, 그죠? 네. 26일 그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 일요 진단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침에 8시 10분부터 하는 네. 프로인데요. 이번에는 갑자기 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45분 동안 네. 이런 이제 질문 사실은 뭐 이 해명하는 시간으로 많이 보내면서 또 이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질문을 해서 오히려 공격하게끔 합니다. 45분 중에서 25분이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을 띄우는 것도 모자라서 상대 후보를 디스하는 것까지 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가장 이제 그 불편부당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똑같은 후보를 동시에 부르든지 네. 아니면은 뭐 따로따로 부르더라도 편집을 해서 동시간대에 내보내든지 아니면은 뭐 이번에 나왔으면 다음 주에 나올 걸 예고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요 진단이라는 이런 시사 프로거든요. 네. 이런 프로에 여권 후보를 먼저 불러서 거의 뭐 홍보 성 뭐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의혹들에 대한 해명성 그런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 그것도 45분씩이나 할애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KBS가 사실 답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근데 그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네. 10조를 보면 네. 이제 시사 정보 프로그램은 선거 네. 쟁점에 관한 논의가 네. 균형을 이루도록 균형을 이루죠. 예, 출연자를 선정, 네.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등의 형평을 네.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1항에 보면 네. 또 특정 후보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 희화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네요. 지금 사실은 KBS 뭐 아까 네. 우리가 그 동안에도 보면은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게요 너무 많습니다. 특히 라디오 방송은 네. 굉장히 뭐 특히 그 KBS 같은 경우는 주진우 네. 주진우 라이브 라디오 방송이거든요. 거기 보면 굉장히 희화화하는 게 많습니다. 조롱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진행자가 갑자기 비꼰다든가 뭐 비웃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진행하는 진행자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KBS 사장이나 그렇죠. 그걸 하고 있는 제작하는 시사 제작국의 국장 뭐 이런 사람들 누굽니까? 그걸 보면 KBS 제작국장이나 뭐 예를서 보도본부장에 대한 관심을 사실은 보니까 그 손관수 보도본부장, 보도본 손관수, 그다음에 안양봉 시사 제작국장, 뭐 신재국 제작 1 본부장, 양홍선 시사 교양 1국장 이런 분들이 아마 이제 일요 진단이나 더 라이브의 제작 책임자들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KBS 노동조합 비상 대책위에서도 이분들이 선거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법에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 경고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프로를 사실 처음부터까지 다 봤거든요. 네. 사실 봤는데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용비어천가 하듯이 지금 이료 진단 말씀이신 네, 거죠? 예. 네. 이재명 뭐 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드라이브라는 프로도요. 그 아, 월요일부터 네. 목요일까지 저녁에 네. 예, 밤 10시 50분 늦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그 프로도 사실은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그 특히 그 진행자 있잖아요. 그 네. 최욱 씨가 네.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분도 대표적으로 조롱하고 희화하는 그러니까 막 비웃는다든가 비꼰다든가 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아, 그동안에도 보면. 네네. 그런데 하여튼 이 1호 진단에 45분 이재명 후보 했으면요. 네.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시간에 배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고도 사실은 없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저 뭐지 저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아마 같이 배분을 해야 되지 않는가. KBS 같은 네. 공영방송에서 특정 후보 여권 후보만 계속 방송에 집중적으로 내보내면 그게 어떻게 보면 홍보방송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편성을 안 해준다고 하면 네네. 윤석열 후보 그 중앙선대위에서는 출연 요청을 강하게 해야겠네요. 강하게 그리고 네. 이 원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기획되고 추진될 때부터 아 이번 주에는 누가 나오고 다음 주 누가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공정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잡아놓고 해야지. 예, 마지못해 뭐 요구하니까 받아주는 식이면 그 자체가 편파적이고 불공정인 거 그렇습니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예. 1호 진단 내용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질문 답변할 수도 있고 해명하고 뭐 이렇게 편성된 프로와 일방적으로 공격적인 질문으로 했을 때 그 시청자들이 받는 그 느낌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내용도 사실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1호 진단 프로에 윤석열 후보를 초청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네. 안 나오니까 네. 네.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더 라이브에서 보면 네. 이제 그 자막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자막도 중요하죠. 여기도 네. 드라이버도 보면은 네. 27일 날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26일 날 1호 진단 나고 27일 날 저녁에 아, 연달아서 네. 연이었어. 그러니까 26일 날 아침에는 1호 진단에 1호 진단. 그리고 27일 날 저녁에는 더 라이브에 나와 가지고 그것도 집권 여당 이재명 후보만 불러 가지고 네. 했습니다. 뭐 다음에 윤석열 후보 나온다는 예고가 없어요. 네. 그리고 결국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노출되고 반복적이냐가 생명인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 자신들이 이재명 후보를 띄울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 의도대로 네. 정확히 실행을 한 거네요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보도본부장이라든가 시사제작국장의 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뭐 자막과 관련해서 네. 이게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뭐 유도했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유리한 댓글을 올라오게 했다거나 뭐 이런 일도 그렇죠. 있었습니까? 이게 사실은 예. 방송을 보다 보면 자막을 보게 되죠. 댓글을 올리잖아요. 네네. 올리면 이게 댓글을 올라오는 쪽쪽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선정하는 것 같아요. 네, 슬랙을 하겠죠. 네, 그렇게 슬랙을. 하는데 네. 이 선택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제작하는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비판적인 댓글도 있을 거고 옹호하는 댓글도 있을 텐데 비판하는 댓글은 빼버리고 옹호하는 댓글 위주로 올리면 보는 시청자들은 아 많은 사람들이 옹호를 하고 있구나 지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뭐 지지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 거는 그렇다 치고라도 이 내용이 올라가기도 전에 말을 하고 있는데 말도 끝나기 전에 댓글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미리 댓글을 준비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 댓글의 기본적인 어떤 최종적인 판단은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제작자들이죠. 제작국장, 그렇죠. 보도본부장. 보도본부장. 아, 본부장.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이런 국민들이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답할 의무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KBS 노동조합에서도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 답을 해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뭐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네. 윤석열 후보에게 되게 불리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네. 보면은 뭐 네. 그 요즘 지지율이 역전된 것 같은 것을 기정사실을 하면서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신나서 말하지 않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인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네.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네. 데드 크로스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아, 저 이재명 후보가요? 네. 오. 그거를 자막으로 내보내줘요. 자막으로 크게 그것도. 그렇죠. 이게 거의 이제 이 지지율이 격차가 벌어져서 거의 뭐 확정적으로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는 비슷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렇죠. 대부분 많은데 네네. 그걸 뭐 데드크로스 운운한 것을 보면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띄우기나 이재명의 주장을 아주 직접적으로 네.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네. 보내게 된 거잖아요. 보통 우리 국민 전체의 1000명 그 표본으로 가지고 여론조사를 네. 하게 되면 3.1% 플러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이 플러스 6.2% 범위 안에 있으면 오차 범위 안에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거는 누가 이겼다 이야기하면 안,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보면은 오차 범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앞섰다, 뭐 압도적으로 앞섰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런 거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그렇죠. 당사자인 후보가 나와서 네. 그것도 본인의 어떤 주장을 네. 일방적으로 KBS가 전달해줬다. 방송해줬다. 그렇죠. 네. 그러면 누가 봐도 이재명을 띄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네요. 네.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이 앞장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사실 국민들의 세금은 여든 야든 똑같이 내는 거잖아요. 똑같이 내고요. 그런데 여당 후보에게 뭐 우리의 세금을 쓰고 있다. 네. 시청률 계속 내야 됩니까? 내고 싶습니까? 아니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계속 내는 게 맞는지. 네. 왜냐하면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네. 특정 정파의 후보를 이렇게 띄우고 있다고 하면 수신료 내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나죠. 네. 네. 한번 좀 공정언론 시민행동에서도 네. 우리가 뭔가 행동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KBS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네. 사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한 70일 네. 또 채 이제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이 공정성 이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제발 유지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이 완전히 편파방송 한 것만 해도 사실을 차고 넘치는데 이제 앞으로 더 엄격하게 보고요. 저희들도 행동할 때 오면 같이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방송들이 방송법도 준수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거법도 준수를 있고. 해서 네. 불편 부당하게 네. 그 이제 해야죠. 양쪽의 후보들을 네.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KBS 네. 사실은 조금 아주 뭐 이게 우리가 더 아주 아주 치밀한 감시의 눈 네. 감독 이렇게 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KBS 그러니까 라디오 있잖아요. 아, 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예. 주진우 라이브 아침. 오늘은 아주 KBS를 딱 계속 이야기하시죠. 네, 네. KBS 주진우 라이브를 들으면요. 네. 사실 아침에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짜증 날 겁니다. 사실은 너무 편파적인 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진우 라이브는 네. 밤에 하잖아요. 그렇죠. 저녁 7시. 저녁 5시. 네, 5시 네. 하죠. 네, 네. 5시 하는데 네. 이 23일에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김병민 그 대변인. 국민의힘 네. 그 윤석열 후보 대변인이 나와서 네. 이야기하는데 뭐 말하고 나면은 아유 대변인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비꼬는 거죠. 아까 대표적으로 비꼬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4일에도 보면은 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있잖아요. 건강에 네. 문제가 있다 가지고 사실 사면되는데 건강 문제가 가장 큰 저 그 원인으로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건강이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누가요? 이야기해요. 주진우. 주진우 씨가. 주진우 씨가. 예. 네. 그다음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에 가시기 전보다 감옥 가시고 지금 병원에서 정말 건강관리 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사를 못해가지고 미용을 드신다고 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근거도 전혀 없이 박 전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 뭐 예전보다 더 좋은 상태다.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비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정부 당국자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죠. 사면을 하는 이유가 네.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렇죠. 유독 대한민국에서 혼자 주진우 씨만 네. 딴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예. 희화화하고 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 KBS 라디오의 주진우 라이버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둬도 되는 겁니까? 정말 뭐 예. 한번 답답합니다, 진짜. 항의 전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팩트도 아닌 이야기를 네. 그것도 KBS 라디오 방송에서 전 국민들이 청취한다고 하는 방송에서 네. 그렇게 사실을 호도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화나죠. 네. 네. 화나면 행동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KBS는 이상 네. 마치는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KBS의 일요진단 더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의 편파 보도에 대해서 왜곡 보도에 대해서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김앤정 정앤김의 뉴스사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